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김정호 박사님 모시고 이건희 회장 사후에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미래는 삼성 자체에 또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정우 박사님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에서만 항상 만나다가 좀 신기하죠? 아,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근데 그 내부의 연구실 내부에 조명을 잘 쓰셔가지고 굉장히 다른 분보다는 훨씬 더 밝게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아이고, 앞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붙이면 이 스피커가 또안 나와가지고 그것이 참 예,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내가 한번 메시지를 남겨볼게요. 잘 들립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보면은, 예, 그러면 아마 그래도 실시간 방송하면은 뭐 사람들 또 그것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 이 삼성의 지배 구조하고 삼성의 미래는 기업 문제를 좀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면은 참 보기가 힘든데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세를 얼마나 받아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상속세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에 지금 지분의 여유가 상당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그 주체들, 그 특수관계인이 이건희 회장 본인, 또뭐 이재용, 홍라희 여사 뭐 이런 사람들 플러스 삼성 물산 그거를 합치면 삼성 전자 주식의 11%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생명과 삼성 화재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예요. 삼성 전자 지분이. 그두 개를 합치면 21%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5%예요. 제한이 있구나. 예,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일가와 또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 15%를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주인 행출하고 노릇을 하고 있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갖고 있는 지분은 21%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네요. 예, 그 중에서 뭐 상속세로 몇 퍼센트, 한 3%를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김 네. 박사님이 이제 기업가에 대한 또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또 연구도 해오시고 또 비교적 네. 그래 가까운 곳에 지켜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삼성처럼 이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글쎄요. 그, 한민족 5천년 역사, 정말 5천년인지 모르겠지만, 5천년 역사의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다. 예,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다. 그러니까 BTS 같은 거는 나올 수 있다. BTS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몇 명의 장인들이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한다든가 또는 뭐 아무튼 명인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된다든가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삼성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인 거예요.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인 것이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움직인 거고,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변화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손발을 맞춰서 세계 최고의 명품을 대량 생산해내는 데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김 박사님 그 의미 부여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수십만 그렇죠. 명의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낸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다 이야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명인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몇 명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이 다 손발을 맞추어서 거기에서 삼성 갤럭시 반도체 뭐 삼성 TV 이런 명품들을 최고의 명품들을 대량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그런 기질이 없거든요. 없거든. 없어요. 예. 네? 없다니까. 예. 기본적으로 남들하고 이 협력이 잘안 되고, 안 되지.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어가지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을 움직인 거예요.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병철이란 사람이. 예, 이병철, 이건이라고 유명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병철 회장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냥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예. 제가 1979년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ROTC 입대하기 전에 그중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9일 동안인가 시켰던가, 아무튼 그러고 군대 갔다 오면 다시 와라. 이제 이렇게 그 뭐예요? 그사그그 신입사원 채용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들어간 사람, 같이 들어간 사람 중에 뭐그 삼성 화재 사장을 했던가요? 윤용암 사장 같은 사람. 그 같이 동기로 다 들어갔었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어땠냐면,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뭐 완전히 군대식이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돌리고, 체조를 시키고, 그리고 강당에다가 앉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졌던 일이 집단 최면이었어요. 강당에다가 다 앉혀놓고, 눈 감아 해놓고, 뭐, 이제, 무슨 뭐, 왜 최면을 걸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게 스피커에서 쫙 흘러나와.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뭐코 고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한반 정도 이렇게 최면이 된것 같아요. 저도 한반 정도는 그렇게 뭐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삼성인의 자세 보시면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 거고, 그거를 제가 교육을 받고 나서 나왔는데 좀 얼떨떨한 느낌이었어요. 딴 세상에 갔다 온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은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인들을 완전히 개조를 시켜버린 거예요, 삼성에서. 완전히 삼성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삼성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참. 그걸 가지고 삼성을 경영을 시켰던 거고,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분신들을 만들어 냈던 과정이었던 거죠, 그게. 아바타겠네. 예. 예. 이병철의 아바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일본인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삼성은 달랐던 거 아니에요? 삼성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낸 뭐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기업들하고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거두었던 거고, 그게 나중에 1998년, 99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그 삼성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매우 독특한 스타일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례적인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하고 달랐는데. 근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삼성 스타일이 한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삼성 스타일이 코리안 스타일, 한 절반쯤 코리안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공무원들까지도 삼성에서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그때. 그럼요. 기억나세요? 막 그게 기억나죠. 예. 그 삼성 경제연구소가 막 공무원 조직들 가서 저 경영 진단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고객 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예. 공무원들이 삼성 스타일을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되고 뭐 고객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이 공무원들한테서도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보통 명사가 된 거죠. 고객 예. 감정 이런 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뿌려놓은 그 씨앗, 그 당시로서는 매우 무리한 것들이었고, 정말 가서 겪어본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세뇌를 시킬 수가 있어. 네. 저는 그 이후에 삼성을 안 갔지만, 예. 제가 이제 김 박사님이 젊은 날을 이렇게 회상하시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30대 그리고 40대 이래 중반까지는 삼성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 뭐 그러셨죠. 30대, 40대, 50대도 나갔네요. 예, 그러면 뭐 일반 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사장 뭐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면은 이 사업장도 많이 돌아다녔고 그 항상 가면은 어쩌면 이렇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잘 조직화할 수 있을까? 이게 한국인의 본래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본래 모습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그 모습, 또 집안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그 모습은 절대로 삼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바뀌는 거죠. 삼성에 들어가서 엄청난 교육 투자를 하잖아요. 삼성의 공 박사님도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 주역이 되셨던 거지만, 예. 엄청난 교육 투자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5년이나 3년이나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현대맨들하고 삼성맨들하고 LG맨들하고 이런 분들이 개성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업이. 그렇죠. 거기다가 이 삼성이라는 데는 그렇게 사람 기르는 그 노하우, 그거를 모듈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럼, 예. 예, 모듈화를 시켜놔서 그거를 다른 데들이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인사 담당자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기업의, 다른 그룹의 그 인사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 모듈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여타의 그룹이나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은 대개 삼성의 오비들을 대개 받아들여가지고 그 그렇죠. 삼성이 검증된 그런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생산 관리 시스템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하죠. 그 삼성의 그럼요. 혁신과 시스템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데 어떻든 참 흥미로운 그런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90년대 아마 외환위기 바로 직전까지 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이 로망이 있었죠. 그 로망이 뭐였는 거 하니까 인류 국가가 되려면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될수 없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해외 선진 기업들의 그런 안목이나 시야를 지도층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직접 회사 돈을 들여가지고 산업시찰단을 만들었어. 근데 산업시찰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로테르담 항만, 프랑크푸르트의 공항 물류 시스템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때 꼭 그분이 넣었던 것이 뭔가 문화 인프라를 보게 했거든요. 아, 그게 그렇군요. 명품을 받으려면 밀라노를 가가지고 박물관도 보고 좋은 네. 거를 체험하고 좋은 거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너무나 맞아요. 당연하다면 그렇게 계열사 사장들이 벤츠를 타라는 거 아니에요. 벤츠를 타야 그다음에 벤츠를 타야 좋은 제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참그 우리 민족 사회에서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세계 시장이란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저 정도의 기업을 만들어낸 거는 대단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 성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소위 이야기해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김 박사님 모시고 지배구조를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 이야기 근데 간단한, 예.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예. 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연극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93년부터 그 이후에 삼성이 변화하고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들이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라고 봐요. 그럼 이건희 회장이 드라마를 분명히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의 드라마를, 그러니까 각본을 써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등장인물들을 등장을 시키고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분명히 시나리오를 썼다, 이거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게 된 거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계속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 가가지고서 뭐 거기서부터 몇십 시간을 강의를 하고 그냥 뭐 멀쩡히 한국서 일하고 있는 그 계열사 사장들을 거기까지 불러 모아서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연극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 가서 감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거대한 드라마를 썼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 못하죠.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는 불편하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언론을 도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거든,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는 드라마를 썼다고 봐요. 이분이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어떤 포인트에 가서 감동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분은 꿰뚫어 봤고, 그것대로 자기가 연극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 연극에 동참시켰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변화했다. 김 박사님이 그참 그분이 연극을 했다는 이야기를 딱 제가 듣는 순간에 구미 애니콜 생산 공장에서 뭐 예? 수십만 대의 애니콜을 그냥 품질 불량시켰다 화재를 그냥 그 불을 질러가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극의 주역이 뭘 하는가를 그분이 유일하게 책을 한권 썼죠. 그게 아마 98년 무렵에 동아일보사에서 뭐 나온 책인데 아마 이근이란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 책처럼 짧은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내용들을 모은 내용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자기의 의사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기업인들은 로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경험해 봤지만 인류 국가에 대한 그런 염원이 근데 사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그 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고 염원이 있어야. 그러니까 패기가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수십만 명을 움직여서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해요. 이건희 회장이 유일해요. 저는 그게 굉장한 능력이었고 예전부터도 그 핵심을 찔렀다고 보는 것이 동양방송 이사 때 동양방송 이사를 할때 처음에 그이 삼성에 들어가 가지고 동양방송부터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후계자의 가능성이 거의 없던 사람이죠. 근데 그 동양방송 이사를 할때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방송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가? 방송을 성공을 시키려면 드라마가 떠야 된다. 드라마 시청률을 올려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드라마 제작자들은 미남, 미녀 주연 배우들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주연을 잘 뽑을 거냐.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희 이사는 주연보다도 조연이 잘하면 이 드라마 맛이 살아난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조연들을 모집을 하죠. 그리고 그 조연들 덕분에 TBC 동양방송 드라마가 엄청나게 뜨고 동양방송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때 뽑았던 그 조연이 이순재, 여운계, 삼이자, 강부자 뭐 이런 사람들인 대단하네요. 겁니다. 네. 이게 이건희 이사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은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했던 거죠. 참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아침마다 방송 때문에 신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은 뭐 저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 네. 의외로 그 중앙일보의 그런 칼럼니스트들이 글을 좀잘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제가 이제 모든 신문을 다 보니까 아침에 그걸 한 1년 이상 하니까 이렇게 관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생각하죠. 아, 이 양반들이 한참 중앙일보가 교육을 강조한 시절에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개 맞아요. 한 65년생. 21세기 팬 코스라는 게 예. 있었죠. 그거 공 박사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역시 사람을 기업체도 키웠지만 언론도 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논조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또 독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예. 그런 거가 그냥 저로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뭐 JTBC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JTBC는 후에 예,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어떻든 참 우리가 뭐 이런 것을 개인을 무슨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뭘 배워야 네.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개성 발전을 해 나가려면은 참 여러분 김 박사님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배구조. 예, 이게 그냥 엄청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 나라는 통치구조가 중요한 것처럼.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좀 정리하면은 그 이건희 그전 회장의 일가가 갖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1%인데 21%, 네. 공정거래법상 15% 정도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고 나서도 지분이 한뭐몇 프로 정도 나가더라도 여부는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죠. 상속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모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재용 회장의 역할을 둘러싼 그 재판. 이게 상속세보다 훨씬 중요하다.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급. 핵폭탄이구나. 그러니까 삼성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먼저 이 보호모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삼성 화재하고 삼성 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삼성 안에. 예. 근데 이두개 기업이 삼성전자 주식 10%를 갖고 있어요. 삼성 생명이 8.5%를 가지고 있고, 삼성 화재가 1.5%에서 둘을 합치면 10%인데,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정해 놓은 그 법원 그 개정안에 의하면 이거를 한3% 정도로 떨어뜨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또는 3%그 밑에 둘이 합치면 10%인데 3%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기 자산의 3% 이상을 다른 어떤 계열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삼성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삼성 생명 자산의 10%가 넘어요.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성공을 그지 거두다 맞아. 보니까, 네. 그 시가로 따지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그 3%를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 팔아도 됐던 이유는 원래 삼성생명이 전자에다가 출자했던 70년대 출자했던 그 금액으로 그냥 감사라. 장부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장부상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는 된다. 근데 박용진 개정안은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한 구절이 딱 바뀐 거네. 예. 그러면 한 20몇 조원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돼요, 삼성 생명이. 그렇고 나면 남는 게, 뭐 2점 몇 퍼센트 그렇게 남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2점 몇 퍼센트가 남게 돼요. 지금은 8.5%를 갖고 있어요. 또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1.5%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한0.6% 정도밖에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3% 미만이 된다는 10%가 3%로 떨어지게 되네요. 말이죠. 네. 예, 그렇죠. 나머지는 다7% 이상은 매각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생명과 화재가 3%만 갖게 된다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뭐예요,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를 갖잖아요? 11% 중에 상속세를 뭐 예를 들어 한 2% 냈다 그러면 9%가 남잖아요? 그 9%하고 3%를 더하면 12%가 돼요. 자, 12%가 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 11%를 갖고 있어요. 또 3대 주주인 미국의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이 사모펀드가 5%를 갖고 있어요. 대단하네. 자, 만약에 정부가 이 정치권이 마음만 먹는다면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 2% 늘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연금 기금이 있는데 그거 갖다 사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별 어려움 없이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가 될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의. 그렇죠. 그게 보험업 개정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독소 조항이네요. 거고요. 글쎄요. 참뭐 말하기도 뭐해요, 이게. 왜냐하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잖냐 하고 말하면 사실은 뭐그 말도 맞긴 하거든요. 문제는 보험회사가 자기 계열사의 자산의 3% 이상을 못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낀센스죠. 투자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좋은 거지. 그러면 장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게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진짜 핵폭탄급은요,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이 사건인 겁니다. 더큰 사건이, 이것이 더큰 사건이. 2015년에 이게 합병이 됐잖아요. 2015년에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의 삼성물산은 아,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소리가 조금 잘안 들리네. 예, 괜찮습니다.
조금 전부터 아시죠? 괜찮습니다. 예. 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어요. 예. 지금은 삼성물산만 있어요. 합병한 삼성물산만 남게 됐고, 김 박사님 조금 그 뒤로 삼성, 가시죠. 너무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화면이 너무 크게 보이시네요. 예, 됐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합병된 삼성물산의 17%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합병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특수관계인 11%라고 하는 건그 5%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17%를 갖고 있는데 합병하기 전에는 2015년 합병하기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20몇 퍼센트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었어요. 예. 그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주주가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돼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 합병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배임이다. 무슨 부정거래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그러니까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검찰이 법원에다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질 거예요. 얼마 전에 뭐그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열어가지고 그거를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재판이 벌어져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요? 예. 그러면, 삼성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왜냐면 범죄자이고 범죄에 의해서 합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합병 무효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또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 네가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거야. 너 때문에 집단 소송이죠. 합병을 해가지고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니 네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분노를 이룰 거예요. 그 10중 8구 뭐 소송을 제기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뭐 이제 다른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김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런데 이게 예. 우리나라 상황이 사법부가 정상적이라면 이게 유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이저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 수행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그런 소지를 남기고 합병을 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것이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급입법, 금지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그냥 내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되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그런 일이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례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판결하면 판결하는 거죠. 법을 창조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을 그렇죠. 창조한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사라지게 되면 인민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존의 판례 같은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폭탄급이에요. 자, 이 김 박사님, 재판이. 그 이제 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박용진 위원이 뭐 선의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뭐 사람은 항상 그 어떤 행위를 할때 동기를 보지 않습니까? 예. 동기를. 그러면 그 동기로 보면은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게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천문학적인 이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을, 네. 거기에 뭐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심어 넣을 수 있을 때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들도 대부분 나중에 정치인들이 임명한 사람들을 다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를 쫓아내고 그게 대부분 그 어떤 나라가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을 걸어갈 때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부터 일단 가장 거기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은 질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에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탈취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은 동기 분석 측면에서는 가능하겠네요. 어유, 삼성을 장악할 수 있다는, 뭐, 그 이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막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보면, 그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 그 금융계열사, 금융사 같은데, 감사 자리,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비상임 이사들, 예. 또, 뭐, 그 벤처 기업들의, 뭐,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가지고 돈을 좀 벌어 보려다가 뭐 옵티머스 같은 사태도 벌어지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재계, 그러니까 삼성 같은 진짜 글로벌 기업들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참 숟가락을 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뭐,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예. 네.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겠죠. 창고에 치즈가 가득 차겠죠. 네, 그럴 겁니다. 뭐 네, 거기다가 그럴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든 법을 재단할 수 있는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네. 사실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죄가 없지만 어떻든 기소가 되면은 예,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꼭 같은 논리가 지금인데 그러면은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김종호 박사님이 지금 고 내용을 핵심 포인트만 조금 요약을 해 주시죠. 그두 가지 핵폭탄 사건.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일가 또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가 삼성 그룹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21%다. 예. 그 중에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건 예. 15%다. 그런데 그게 1대주주가 행사하는 지금 지분이고, 2대주주 국민연금 11%, 3대주주 블랙락 5%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속세를 낸다면, 상속세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지분 전체는 21%고 실제 행사하는 거는 15%이기 때문에 6%에서 빼서 나가더라도, 문제없다. 뭐, 예,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하지만, 상속세가 아니고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 생명과 화재를 합쳐서 삼성전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새로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 그것이 통과되면 그대로 할 경우에는 그 10%를 3% 미만으로 줄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3% 남는 것과 또 상속세를 내고 남는 것뭐한9% 내지 8%하고 합치면 11 내지 12%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 국민연금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사서 일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그 역할, 그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범죄 행위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건데, 9월 달에 기소가 된 겁니다. 기소가 된 건데, 만약에 그것이 유죄로 판결이 될 경우는, 이거 진짜 핵폭탄급이다. 그다음부터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직영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 그 합병 무효 소송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게 뭐, 그 신호가 얼마나 되는 건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이건 이재용 부회장 그 일가의 지배권을 떠나서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그, 뭐라 그러나요? 결속력? 그것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참, 예,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반복을 해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 네.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간에서는 야, 이렇게 뭐 매만 맞지 말고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본사 이전이요. 예, 그런 삼성 본사 이전. 네. 그냥 하는 소리라고 봐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본사 이전 못한다. 이전할 만한 건 이미 다 이전을 했고, 네. 보면 전 세계에 뭐, 이 반도체 공장, 스마트폰 공장들 뭐다 나가 있잖아요. 그게 다 투자를 이전한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본사이고 본사의 핵심 기능은 연구개발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조 기능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없죠. 네. 예, 뭐, 제조 기능은 사실 언제든지 갖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R&D이거든요. 그러면 R&D를 갖고 나갈 수 있느냐? 뭐 어디로 갖고 나가겠어요? 수많은 연구 인력들을 뭘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게 일단 안 되고, 갑자기 그걸 뭐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갑자기 그 연구 인력을 모집하느냐? 그것도 어려운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죠.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들이 오케이 하겠어요? 특히 그 중에서 그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케이를 하겠냐는 거예요. 블랙록 같은 데는 오케이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대로 오케이를 안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11%의 지분으로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투자해서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더살수 있어요. 네. 국민연금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정도 되면요. 이재용 부회장 일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그럼요. 거예요. 뭐든지 할수 있는 정권인데, 지금도 기소를 하고 있는데, 뭘로는 못 잡아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사를 옮기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적으로 옮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해야 돼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거를 허용을 하겠냐고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그거 하기 전에 거덜 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이전
글쎄, 뭐, 그냥 답은?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들이지. 예, 그거 한다면 진짜 망한다. 본사 이전하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망한다. 다만, 뭐, 투자 측면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옮긴다. 뭐 굳이 옮길 필요도 없고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들면 되죠. 이 다음 공정, 새로운 공정을 미국에다 만들겠다. 뭐 그러면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재용이 한국에서 그걸 경영을 할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를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사를 옮긴다? 또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국적을 바꿔버린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될 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그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어디야 스위스로 옮겼던가요? 뭐 그렇잖아요, 본사를. 그건 법치국가는 돼요, 그게. 법치국가, 예. 네, 법치국가니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민재판을 하는 국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밑보이게 되면 죽여버릴 텐데요. 네. 그거 그럼 뭐예요? 저기, 그 가수, 미국 가수 누구죠? 저 요즘에 한국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유승준 씨. 예. 야, 유승준이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없잖아. 아, 그런데도 강경화가 계속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넌 미워서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 그런 식의 인민재판을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본사 이전 또는 뭐 국적 포기 이런 거입 밖에 냈다가는 뭐 네, 아마 제명에 못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 머릿속에는 당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연금 사회주의도 떠오르고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그런 그 차베스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가장 수익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았던 그런 그 국영 국영 석유회사, 석유 회사를 그 완전히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함께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든 현재의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함께 들면서 삼성의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에 어떻든 형태로든 간에 타협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그 강요된 타협, 강제된 그렇죠? 타협 네. 그런 게뭐 자발적 타협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먼저 알아서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먼저 가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본인이 자기 자식한테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식한테는 안 넘기겠다 미리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 이재용을 아마도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 미국이라는 존재가 없다면요, 미국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저는 이 지배권이 흔들리는 삼성은 중국이 인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중국은 돈도 많고 또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뭐 5나노 기술 또그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 R&D 인력들 이런 거는 삼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에 넣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넣고 싶어 할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세계 패권이 달려 있는 건데요, 이게. 근데 그렇게는 미국이 내버려두진 않겠죠. 미국이 삼성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거를 용납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통째로 다 사라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뭐 그걸 탐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조 시민단체 또그 지금 뭐 주사파 정권 내뭐뭐 하는 사람들 다 이제 저 권력을 잡았으니까 돈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한번 달려들어가지고서 이제
일종의 뭐 공동지배권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그래서 경영권 행사에 상당한 정도의 양보라니 타협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비슷했던 것이 과거 1981년부터 기아자동차가 그랬었잖아요. 네, 예. 국민기업. 예. 그게 그 양반 이름 뭐예요? 그 최대주주 그 예. 김철호 씨그 아들.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막 사회적으로 가해져온 압박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압박을 못 견디고 그 기아자동차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노조하고 김선웅 회장에게 의결권을 다 넘겨버렸죠. 그런 그러니까 사건이 주식의 있었죠.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부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하고 통째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아차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게된 거죠, 소위. 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열정이 들떠가지고 노동자들도 일 잘하고 그래가지고 봉고 신화도 만들어내고 했지만 그게 10년을 못 갔죠. 갈 수가 10년 없죠. 후,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빼먹는, 처음부터 빼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다 말아먹고 97년에 이제 부도가 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삼성이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렇게 되는데. 기아자동차도 10년은 걸렸어요. 예. 기아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분식회계 해가지고 돈 빼먹고 한게한 10년, 7, 8년 후부터 그렇게 됐던가 아마 그랬을 예.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혁명이란 것은 초창기는 뭐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열기가 뜨겁지만 그게 항상 우리가 인간 본성의 공통점 같은 것을 주목하게 되면은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가 기업 지배구조가 와해되면서 준공공기업화되고 그 과정에서 그 경영권 행사를 경영 효율성 측면이 아니고 소위 그 경영권 행사가 정치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 정치화되면 모든 것이 정치를 제외한 분야가 정치화되면은 그것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기는 하겠죠.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투자는 하기는 할 텐데,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결정하듯이 그런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이윤이 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조직이 되어버리면 과거에 기아자동차도 그랬지만 이게 시장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 이윤이 남을까 안 남을까는 중요하지 않아져요. 거기서 몇 명이 뜯어먹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팔아도 돈이 안 남고 팔아도 적자가 나고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이 그뭐 삼성전자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천하의 삼성전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3년 동안 겪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배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투자 결정이라든지 모든 그런 뭐 인사,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정치화될 거 아니에요. 외부 그렇죠.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압력을 행사해서 저 사람을 꼽아라, 저 사람을 해라, 저쪽에 투자해라. 그 이제 타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저 머릿속에는 딱 떠오른 것이 준법위원회인가? 예, 예, 거기에 지금도 이미 보면 들어가 있어요. 예, 준법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징으로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준법 그 위원회 네. 보면 다 예, 상당히 그런 그 진보적 색채, 좌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법관들이 대부분 상위층을 차지했겠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렇죠. 네. 금합의부터 시작해 받으면 그게 또뭐 수억대 안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큰 돈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렇게 네. 해서 다 이제 뭐나 저도 준법 무슨 위원회가 열리고 뭐 이때 보니까 뭐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다 뜯어먹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쭉 하신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지배 구조가
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거는 뭐 예외 없이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뜯어먹는 것도 뜯어먹는 거지만, 이제 국제 경쟁이 있잖아요. 예. 일본 소니, 히타치, 샤프 이런 데들이 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말하자면. 삼성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근데 삼성하고 그들의 차이는 뭐냐? 삼성은 이건희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투자를 했고. 했던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뭐 기술적으로 월등한 나라고 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렀던 겁니다. 과감한 투자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의사를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조금 도덕적이어서 그렇게 뜯어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잘.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과감한 투자 결정을 못한 거죠. 공동 의사 결정 시스템을 작동이 됐던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거죠. 공동 의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삼성은 조금 엉성한 제품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한번 싹 쓸고 가고 또그 다음 걸또 만들어서 또 쓸고 가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치밀한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나와봤지만 시장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런데 그 뭐, 일본과 그러니까 한국의 성공,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성공과 소니, 히타치, 샤프 이런 것들의 몰락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쫓아갈 수 있다, 그들을. 네. 그런데 중국과 앞으로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업자 정신이 왕리 왕성하고. 예, 진짜 그 저기 뭐야 화웨이의 그 런정페이 회장을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정주영 같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다만 그게 그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게 찝찝하긴 하지만.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정신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의 정주영 회장 스타일이에요. 온갖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주춤주춤 하면요. 그냥 시장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그 중앙일보의 아주 장문의 기고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기고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비교적 관료 출신에서는 대단히 학구적이고 이런 네. 입장에서 불을 사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근데 거기서 가장 이 핵심 단어가 생태계 자체를 그냥 파괴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원전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 뭐 이런 걸 이제 파괴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네. 아, 나이가 든 사람이 이 정도 글을 쓸 정도 되면, 거기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피를 토하고 쓴 글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예. 예, 뭐 그래야겠네요. 예, 그걸 오늘 전문을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나가셔야 될 곳이 있고 하니까, 김 박사님이 후반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런 소견을 한번 확고하게 한번 더그 정립을 해 주시면 오늘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뭐 한국 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명품이고 우리나라 한민족 역사에서 정말 기적을 일으킨 거죠. 어떤 면에서 기적이냐? 수십만 명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쓸수 있는 명품 스마트폰, 명품 반도체, 명품 TV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공급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고 그 수십만 명이 같이 일하는 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현명한 결단과 또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투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또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명품들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감하고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과감은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신속은 매우 어려울 거다. 왜? 지배구조가 뭐 합의제 지배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다 의견을 맞춰야 되고 뭐 서로 뭐 만족을 해야 되고 할 테니 의사결정이 매우 더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현명한 의사결정도 당연히 못할 거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결정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 투성이듯이 기업의 의사결정도 마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같은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전례는 우리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비슷한 사례를 배울 수가 있다. 소니, 히타치, 샤프 이런 기업들,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고 엄청난 기술들을 갖고 있었고 또그 사람들은 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 수준이 굉장히 높죠. 뭐 말하기는 매우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아멘. 서로 책임 회피하느라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로 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판판이 다 졌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나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에다가 플러스 도덕적인 타락까지 아마도 겹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1980년대의 기아 자동차, 또 2005년부터의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망했잖아요. 또 대우조선, 선. 2003년 이후에 대우조선. 이런 데들을 보면 다들 처음에는 잘 나간다, 이게. 운문경영 체제 또는 무슨 뭐이 노영 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몇 년은 막 열정에 들떠서 일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잘하지만 한 5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붕괴가 돼버리고 말더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더라. 그 속한 그 구성원들이 그 노동자 뭐 임원 할거 없이 다 결탁을 해가지고 타락을 하는 거죠. 삼성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참뭐 세상에 유튜브 방송이 많지만 이렇게 김 박사님 모셔가지고 행하는 그런 인터뷰는 어디 가서 듣기가 힘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삼성전자의 미래, 삼성그룹의 미래도 많은 신문들이 기사를 다루지만 이렇게 심층적으로 정말 이런 이론이나 역사적 경험의 토대를 두고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더 주목해 보시고 또이 방송을 밴드 같은 데또 SNS에 많이 퍼날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김정호 박사님이 또 운영하는 김정호 경제 TV 아마 경제 TV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경우는 거의 유일할 겁니다.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자주 이렇게 김정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방송은 매일 6시 정도에 시사 대담이나 아니면 다른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두 분을 모시는 경우는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박사님 저또 다음 일정이 있으신데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기회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참 오늘 쭉 들으셨지만 그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변화에 보험업법 개정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행사소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즘 많이 건조해져 가지고 가습기가 요즘 고장이 나서 조금 문제가 되네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삼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김 박사님하고는 한 30년 이상 정도 인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현안 과제에 대해서 꿰뚫는 그런 통찰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삼성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내공을 가진 학자들은 찾기가 참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화상 인터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 박사님이 바쁜 일정에 크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자주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에는 뭐 공병호 TV가 이제 송출 문제가 조금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방송 보시면 SNS라든지 또 아니면 밴드 같은데 함께 이렇게 URL을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사회에도 좋은 그런 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방송 그거 해주시고 이제 알림이 가지 않더라도 오후 6시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공병호의 시사 대담이 전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한 분이 더 섭외가 되면은 8시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시에 이제 오늘 8시에는 그 인헌고 사태 정치 교육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인호곤 사태에 최인호군이 이번에 아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에서 정치적인 편향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젊은 분의 또 의견을 한번 듣는 기회를 오후 8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